옛날부터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간이 하늘이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인내천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대지와 접촉하는 것이 바로 발인데요. 그 소중한 발을 감싸주는 것을 우리 신발이라고 하고, 이번에 주제에서 다른 것이 수제화입니다. 태초에는 기계가 없었을 테니까 원시시대부터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신발은 당연히 수제화, 가죽 구두가 되고요. 그 가죽 구두가 우리 인간 생활에서 어떻게 같이 동반자적으로 살아오면서 어떻게 변천해 왔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속에서 4대를 넘어서 5대를 바라보고 100년의 가계를 바라보는 송림 수제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발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수제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전시의 개요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구두 만드는 법, 구두 고치는 법을 비롯해서 많은 유물들을 일목요연하게 시간에 따라서 전시를 하는데 포인트를 주었고요.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면서 시대가 점점 현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나올 때는 바로 2018년으로 끝나게 만들었고요. 이전에는 삼국시대부터 징신이라고 해서 비올때 입었던 신이 있습니다. 원형 돌기가 바닥에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토즈라는 신발을 봤습니다. 이탈리아의 명품인데요. 거기에 똑같이 우리 징신의 원형 돌기가 있는 것을 보고, 와, 굉장하다. 그것은 곧 삼국시대 이래의 신발의 디자인, 기술력의 실력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갑밭이, 옛날 가죽신을 만드신 분들을 갑밭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갑밭의 생애, 이런 것들을 조명했고요. 갑밭이라 그러면 우리가 멸시 받았던 천민들이 만들었던 신발이었는데요. 이것이 1895년 고종 황제가 외국 문물을 채용해 허가함으로써 좀 달라집니다. 동도 서기론에 따라서 서양에서 물건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중하게 쓰기 시작하는데요. 고종 황제가 직접 구두를 신고 계시는 모습, 구두와 어울리는 모습으로 양복도 입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두라는 게 서양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의 생활 도구로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대량은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이제 간내 생산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같은 시대에 1938년에 페라가모에서 팜플렛을 낸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알록달록 색채의 미감을 살려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대에 우리가 패션적인 측면, 디자인 측면에서 좀 많이 동떨어지지 않았나,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상징하는 모습은요, 그들이 추구한 것은 미적인 감각으로서 디자인이지만, 송림 수제화는 투박하지만 다리의 편안함, 안전성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36년에 선택부터 페라가모와 우리의 송림 수제화는 다른 길을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극 북극에 이어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정상에 등정한 허용호 대장의 이야기. 허용호 대장이 매년 에베레스트에 다녀오고 온 노하우를 전수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소재와 쓰고 새로운 기술로서 내피 외피 하나 둘씩 다듬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런 역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겼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는 기업인의 모습들, 장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 포켓 공간에 전시된 송림수제화의 유산들입니다. 기업의 장인 정신과 생활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가 전시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1936년부터 시작된 수제화 4대의 이야기, 월간산에 실렸던 광고물들, 상장들 이야기, 관련 기록들 등을 같이 비치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사실 다리가 아프시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서간분들을 비롯해서 삶의 이야기들, 애환들을 통해서 송림 수제화의 어떤 기업 정신, 장인 정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으로 된 간판이 나옵니다. 그분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 잊었던 모양인데요. 그 조사를 과정해서 정말 소중한 유물임을 재인식시키고, 그것을 일반 대중들한테 공개함으로써 그들이, 아, 그 간판 하나만을 보더라도 4대 83년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송림제화의 간판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3부로 넘어가면 정중앙에 접객, 재단, 가피, 저부의 네 가지 공정으로 나눠서요. 각각 공정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만드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장인들이 직접 오시고 문화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안 계실 때에는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요약해서 누구라도 비디오만 본다면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편집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밑에는 단계 단계에 만들어진 중간 과정의 산물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들, 도구들 이런 것도 같이 공개를 해서 마치 우리가 공방에 와서 장인들의 그 제작 공정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구성했고요.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전시가 아니라 사용하는 전시 공간으로서 그 전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에 보다 더 어떤 실질적인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상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손님 수제와 특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세대를 넘어 수제와 장인전이고요. 그 대표적인 분으로서 손님 수제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 신발 박물관, 피혁 자료관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느낀 것은 그 일본에 많은 구두 전문가가 있는데요. 2세대를 넘는 수제와 가문은 없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제와 가문이 1대, 2대, 3대를 벗어나 4대, 5대를 바라보고 100년의 가기를 본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게, 그런 기업을 전시를 통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요. 패션만 따지고 디자인만 따지고 그러는데요. 그럴 것이 아니라 소중한 발을, 즉 발이 호사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의 방향을 좀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 고객인 단골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인 직원들을 만족시켜서 83년과 같이 내려온 기업, 이 기업이 만든 신발의 의미를 모두 다 공감하시고 돌아가셔서 삶의 자기 각각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